장미희는 떡이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입니다. 그 시대의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색다른 완만한 몸매와 지적이면서도 섹시한 얼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스캔들 루머 그리고 학력을 중심으로 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장미희는 트로이카 여배우들 중 유일하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아 아직 미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아름다움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기를 구가하는 배우 장미희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의 진실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미희는 지적이면서도 섹시한 이미지와 우아한 말투로 유명한 배우로 1958년생으로 올해 65세입니다. 키는 167cm로 창미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예뻐 보기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창미정이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나중에 창미로 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장미희는 유년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 홀어머니가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예쁜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를 좋아해 항상 축구공을 가지고 다니며 남자의 발목을 맞춰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미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그녀의 외모를 아까워하는 언니가 1972년 예술대회에 장미희를 강제 출전시켜 금상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미희는 1975년 TBC 특채 탤런트로 선발되었고 이후 1976년 박태원 감독의 신인 배우 공채 모집에서 276: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춘향 역으로 발탁되어 영화 성춘향전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후 장미희는 영화 겨울여자로 최다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 배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미희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유진과 정인과 함께 2세대 여배우 트로이카로서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동시대 여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장미희의 흥행 역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장미희는 역대 국산 최고 영화 흥행 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한 유일한 배우로서 1980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8,850만 원을 신고하고 세금으로 1,7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미희는 젊은 시절부터 프로정신이 대단하여 창문을 통해 건물을 이동하거나 눈 위에서 경주용 오토바이를 타며 위험한 연기도 직접 수행하는 등 연기에 대한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기력도 장미희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시정인은 장미희의 외모에 주목되었지만 그녀의 연기 열정에 경쟁의식을 가질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희는 1982년 신군부 집권 시기에 출연 금지 연예인 목록에 올라가면서 1984년까지 드라마 활동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장미희는 연기 공부를 위해 1982년과 1983년에 두 번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러한 공백기는 장미희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미희의 스캔들 중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전 노안이 장미희에게 질투하며 남자가 있는 감방에 장미희를 납치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시키고 알몸 상태로 5일간 가둔 사건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다른 내용인데 이 스캔들이 떠오르던 시기는 1980년이었고 전두환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루머가 동시에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장미희가 미국 유학을 떠나 활동이 갑자기 뜸해지면서 루머가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캔들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를 영화화한 서울 무지개가 1989년에 상영되어 큰 흥행을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장미희는 1982년에 비극 오 깊고 푸른 밤을 비롯하여 그의 흥행 1위를 차지한 사회의 찬미 등의 히트작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러한 루머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미희 본인도 루머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으며 종편의 연예계 뒷담화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미희가 미혼인 점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몇 번의 연애 관련 소문이 더 있었습니다. 장미희의 연기 인생은 배창호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배창호가 감독을 맡은 단성기와 함께 주연을 맡은 깊고 푸른 밤은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척도의 꽃제 흥행 성공으로 대종상 수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 유학 후 힘들 줄 알았던 연기 인생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깊고 푸른 밤은 장미희가 이전에 보여줬던 처녀 혹은 아가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원숭미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색다른 충격을 주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장미희는 뜻밖의 공개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과거 두 차례나 그녀와 영화 작업을 맡은 배창호 감독이 당시 기자들을 모아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독은 창미와의 결혼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지만 장미희의 의사와는 무관한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분노한 장미희의 어머니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공개 구혼을 거절했고 혼날 장미희 본인도 상관없는 일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창호 감독은 실제로 장미희에게 많은 감탄을 표했다고 합니다. 배창호는 무명 시절 우연히 장미희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고 이후 감독을 맡으면서 장미희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연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장미희가 당시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3년 26살의 장미희는 과거에 잘 나갔던 경남 기업 사장과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은 장미희보다 19살 연상의 남성이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우 기뻤으며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미래를 함께할 사진까지 공개되기도 했을 만큼 이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경남 기업의 파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악화된 경영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장미희는 크게 낙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동료 탤런트인 김영자에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남 기업의 상주도 이후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 훗날 장비의 동료인 선우용녀는 2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신 6살의 창미는 이 만남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장미희는 과거의 인연을 추억으로 남기고 독립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장미희는 학력 위조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는 장미희가 창춘여자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그리고 미국 호손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국대학교 청강생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녀가 미국 호손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도 미인가 대학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학력 관련 논란이 이번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뷔 초기에 협성 여상 애탄의 미국 대학인 것으로 자신을 가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력 관련 논란으로 장미희는 존 올랄의 창민과의 사과 대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는 배우 장미희는 많은 루머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루머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은 참으로 멋지게 보입니다. 최근 특종세상에서 한때 장미희 짝사랑남으로 활약한 배우 백창기가 생활고를 고백했습니다. 5일 방송된 MBN 스타 다큐 특종세상에서 배우 백창기가 출연했습니다. 토지와 계곡, 달동네에서 등 80년대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배우 백창기의 근황을 전해졌습니다. 한때 배우 장미희와도 호흡을 맞췄다는 백창기. 극중에 장미희가 짝사랑했던 배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올해 75인 백창기는 낚시용품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묶음 추를 수입해서 낚시용품점에서 납품하는 것이라고 사무실도 없어 봉고차를 타고 다니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우 백창기로 내려놓고 산 지 10여 년. 그의 삶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 오래된 빌라촌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백창기, 홀로 살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는 30만 원 용돈 타고 버스비 내고 녹화, 점심비 내면 턱없이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내 식구였지만 아이들과 수제비만 먹어 항상 못해줘서 미안했다며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 아내와 사별 후 최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백창기, 신용불량자로 파산 신청까지 하고 가족들과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렵고 팍팍할 때 생을 마감하는구나 생각했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야 했던 위기를 전했습니다. 항상 여배우의 이름하에 멋지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